1948년 7살이었던 아이는 부모님 손을 잡고 불타는 마을을 떠나 매일 밤마다 이글저글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. 눈이 많이 내린 터라 맨발이 참 시렸습니다. 끝내 잡혀간 곳은 서귀포 정방폭포 인근 수용소였습니다. 주먹밥을 하나 먹었을까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할아버지, 할머니, 아버지, 어머니, 오빠랑 애기였던 남동생까지 군인들이 다 끌고 나갔습니다. 마지막 끌려가는 아버지가 눈앞에서 발로 밟히고 옹둥이에 맞는 걸 본 아이는 울고 불고 난리를 쳤죠. 순간 누군가가 확 잡아챘고 아이는 그만 돌담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을 했습니다.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? 혼자 깨어나 살아남은 그 8살 아이의 이름은 김연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정향신입니다. 1942년생인 김연옥 할머니의 손녀이고 제주시에 사는 대학생입니다. 오늘은 4.3 유족이자 후유장애인인 저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저는 할머니에 대해 몰랐던 게 많았습니다. 할머니가 글을 쓸 줄 모르셨더라고요. 세뱃돈 봉투에 제 이름 세 글자를 써주셨던 2년 전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. 할머니 머리에 애기 주먹만한 움푹 파인 상처가 있는데요. 그게 4.3 후유장애였다는 것도 작년 4월에야 알게 되었습니다. 심지어 10살 때까지 신발 한번 못 신어본 고아였다는 것도 굉장히 믿기 힘들었습니다. 저희 할머니는 보시다시피 얼굴도 마음도 아주 고운 분입니다. 오늘은 검은색 저고리에 흰색 치마를 입으셨지만 사실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항상 화사했습니다. 또 할머니는 혼자 바닷가에 자주 나가셨습니다.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할머니는 바다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었죠. 차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. 할머니의 할아버지, 할머니, 아버지, 어머니, 오빠와 동생이 땅도 아닌 바다에 던져져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은 당시 할머니는 고작 8살이었습니다. 여러분 혹시 헌묘라는 말을 아시나요? 4.3 이후 할머니는 어릴 적 10년이란 세월을 대구에서 부산으로 다시 서울에서 제주로 헤맸습니다. 한강에서 빨래도 하고 아이스깨기도 팔며 악착같이 살았대요. 그러다 18살에 제주로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. 제주에서 살아야 부모님을 잊지 않고 또 내가 누구 자식이고 누구 딸인가를 기억할 것 같았다네요. 친척 삼촌과 함께 시신도 없는 그런 헌묘를 지었답니다. 그래서 매년 그렇게 정성스럽게 벌초를 다니셨나 봅니다. 그리고 할머니는 고기를 안 드세요. 부모 형제가 모두 바다에 떠내려가 물고기에 다 뜯겨 먹혔다는 생각 때문이었대요. 어릴 때부터 꼭 참으면서 멸치 하나조차 먹지 않았다는 사실도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. 할머니가 그러셨어요. 나는 지금도 바닷물 잘락잘락 들이쳐가면 어멍이 형 아방이 우리 연호가 한멍 두팔 벌려 나한테 오는 거 닮아. 그래서 나도 두팔 벌려 바다로 들어갈 뻔했죠. 할머니의 바다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. 너무 죄송합니다 할머니. 할머니 삶에 그런 끔찍함이 있었고 멋쟁이 할머니가 그런 아픔에서 살고 계셨는지 몰랐어요.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야 할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. 할머니, 할머니는 이제 바라는 게 뭐예요? 마지막으로 우리 할머니의 마음을 제가 대신 전해보려고 합니다. 나는 어멍 죽은 거, 물에 떠댕기는 거, 그런 것만 생각하며 살았죠. 나 어린 나이에 어떤 가슴으로 어멍 아방 식계를 하고 소분을 댕겨주신지 우리 어멍 아방 할망 하르방 아직도 피 묻은 옷 입은 이식하부된 저승갈때 입는 옷 새로 지어당 산 앞에서 태워드리고 해놔서 우리 어멍네 이런데 마음 다 알아점실 건가? 우리 부모네 사삼 때껑 억울하게 죽지만 안 하시면 학교 공부도 하고 누구한테 지지 않고 사라지실 것 닮아 그 사삼만 아니었으면
나는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말도 잘하고 어디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공 사라졌을 거 닮아. 이제까지는 억울한 마음만 드러나신 뒤 그래도 이렇게 우리 향신이가 다 들어주는 이젠 속이 다 풀어진 거 닮아. 할머니, 할머니는 울 때보다 웃을 때가 훨씬 예뻐요. 그러니 이제는 자식들한테 못해준 게 많다고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할머니는 그 힘든 시절을 묵묵히 견뎌온 멋진 사람이에요. 할머니 오늘 저랑 약속 하나만 해요. 앞으로는 울지 않고 매일매일 웃겠다고. 오늘 사삼 추념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, 지금까지 저희 할머니 이야기 존중해주고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